빠지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을 잡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날 저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라 나를 구원하시네.
주는 기뻐하나이다. 같이 하늘 영광 돌리고 하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그 덤에 서리마라 나는 돌리셨네 주의 이름이 하늘 영광 돌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팔에 주님의 치유의 팔에 앉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없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습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좌우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이제 둘째 달 성회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신부하시는 유양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신 큰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이 땅에 살도록 복을 주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기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온갖 허물과 죄를 그의 피로서 씻어 주시옵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늘 어제부터 하늘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었으시는 남옥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오늘 이 시간도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고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남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의 피가 저희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대역사를 불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불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저희들이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 육신적으로 근심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모든 심령들이 평화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질병들이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암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이 보이지 않는 형제는 눈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며 이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 이 말씀을 무장시켜 주셔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남옥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4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연합교회 기도원 성가대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둘째 날 금년에 브라질 대성회를 하신 나경일 목사님 동영상 7분짜리를 먼저 상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Quando cremos nesse nome de Jesus, nós nos tornamos filho de Deus. Nós passamos a ter esse direito. 두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E segunda alegria é saber que o amor de Deus é vindo e nós recebemos esse amor e a alegria vai inundar o nosso coração.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Deus ama cada de vocês intensament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Deus te ama intensamente.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Deus ele te ama agora. 할렐루야. Aleluia. Que tamanho era essa hernia? Tamanho do limãozinho. Sumiu agora? Sumiu, glória a Deus. Imita como é que era? Amparando. Agora terminou o trabalho na roça. Ande em nome de Jesus. Glória a Deus. Voltei a usar óculos. Meu óculos, nem como óculos, eu não conseguia ler nesse nome que está ali. Hoje eu estou vendo. Igreja Internacional da Graça de Deus. Deus tirou as dores e ainda abriu a vista ainda. A vista. O aparelho aqui, então essa parte aqui ficou totalmente dormente. Eu senti ele esquentar e estou sentindo o dedo novamente. E já pode mexer com o dedo? Nossa. Não mexia? Não, ele estava dormente. Há quanto tempo? Tem 8 meses que eu... Muito obrigado, Senhor Jesus. Vai, e hoje eu fui curada de uma hérnia do tamanho de uma laranja. Só tinha uma hérnia na virilha. Aqui. Do lado aí. Sim. Ei, Jesus, o senhor é demais, hein? Graças a Deus. Desde 82, tem 26 anos então. Respire fundo agora. 26 anos de bronquite foi embora. Estão vendo, irmão? Jesus não é maravilhoso? Aplaudo a Jesus. Passa aqui que ele vai colocar a mão no senhor para abençoar. Olha, enquanto nós estamos pegando testemunho, Jesus está... Ele mole, puxando a perninha. Agora na oração ele está machando igual a mim, gente. Já dá para andar direito? Agora na oração ele está machando igual a mim, gente. Em nome de Jesus, anda agora. Marcha, marcha. Olha que bonito. Olha que bonito. Deus abençoe. Totalmente podre, que eu não poderia ir para casa, que eu ia morrer. Agora senta e levanta. Ó. Está curada. Graças a Deus. Palmas para Jesus. Os dedos movimentar. Até esses 2 dias só levantar, que nem hoje eu também só levantar. E agora? E agora já, ó. Oh, graças a Deus. Obrigado. A gente viu sabendo assim, mas quando começou a oração... Jesus curou, graças a Deus. Quem curou vocês? Então manda normal agora, para todo mundo. Aleluia. Com esse acidente? 1 ano e 2 meses. E a senhora não podia fazer, virar para um lado e para o outro? Eu virava, mas não virava totalmente. E agora? Agora eu estou virando bem. Então vira para a gente ver. 1 ano e 2 meses que não fazia isso. Glória a Deus. Obrigado, Jesus. Então vamos para lá. Vamos chegar para lá. Antes da oração. Então imita para nós como é que a senhora anda. Imita. Vai imitando que a gente quer ver. Agora levanta e anda normal. Mas anda normal agora, normal. Agora anda. Perna, que tem 3 anos que eu ando sofrendo dessa perna. Eu não conseguia dormir e para mim andar tinha muita dificuldade. Jesus me curou. Da perna, não pode ter mais nada. Oh, glória a Deus, amém. E o ouvido também, glória a Deus. Vai ali que ele vai. Inúmeras pessoas também sairão com curas. Deus, ele quer te encontrar hoje. 오늘 밤에 수많은 환자가 병이 났습니다. As pessoas serão curadas hoje.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A pessoa muda falará.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Pessoa surda ouvirá. 소경이 봅니다. A pessoa cega vai ver. Jesus me curou hoje aqui porque eu senti um fiozinho do lado direito que eu não via, estava saindo um fiozinho, passei a ouvir. Em nome de Jesus, graças a Deus. A senhora olhava para o povo, não via nada deles? Não, tapa aquela que era boa. Olha lá para o povo lá. O que, que estão fazendo? Olha lá. O que, que estão fazendo lá? Eu ouvo bem agora. Está tá ouvindo? Olha para lá. Qual é o seu nome? Eduarda. Você é... Olha para lá. Que ano? Segunda. Eu fui lá longe, você está ouvindo, amém? Vai ali que ele vai abençoar você. Vai ali, mãe, em nome de Jesus. E a senhora? Aí hoje eu levei ela para a escola, que eu fui buscar ela na escola, já estava sem o óculos. Olha que beleza, pessoal. Não. Está enxergando bem agora? Estou. Oh, Jesus seja louvado. Palmas para Jesus. E o senhor? Então tá para o esquerdo bem. Qual é o seu nome? Lucia. A senhora é casada ou solteira? Eu sou separada. Graças a Deus, Jesus curou agora. Vai por ali em nome de Jesus. Em nome de Jesus. Anda. Tá começando, né, pessoal? Os primeiros passos de quem vai longe. Deus está fortalecendo você. Maravilhoso, meu Jesus, né? Nunca andou desse jeito. Não, as pernas dele eram assim dobradas. Agora a senhora vai segurar para ele, que é muito peso para ele. Ele está começando. As pernas eram bem dobradas. É, as pernas dele eram curvadas. E agora? Vai andando normal agora em nome de Jesus? Vai firme agora, vai firme, vai firme. Isso. Você chega lá, vou chapé te levar. Você chega lá.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기 원하며, 하나님의 만남이 호렙산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얍복강이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놀라운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버리고 병이 낫는 역사를 오늘 밤에 체험하여 주시오며, 앞에 가로막힌 무서운 담들이 모두 무너지며 장애물이 없어지는 놀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한 장로교회 또 주일 낮 예배를 보고 있사오니 시간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7부 모든 예배 후에 항상 운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장으로서 십자가 주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주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전 세계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택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또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택한 자 중에 또 택하고 또 택한 자 중에 택한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다. 세계 최고의 사람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물에서 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련 가운데서 건진다. 환난 가운데서 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 한다면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던져주고 환난 가운데 던져주고 시련과 환난 통하여 훈련시킨 다음에 그때마다 건진 맞습니다. 건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가시고 건진할 때마다 영적인 삶으로 변화 가시고 건진할 때마다 이 땅보다 내세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그게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 자가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5천년 동안에 931번이나는 무서운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수없이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슬픔을 견디면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환란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시련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취직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자녀 잘 키우고 그게 축복인 줄 압니다. 그건 조그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은 시련 가운데 집어던져요. 환란 가운데 집어던져요. 무서운 질병에 던져버려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건진받게 하시다가 건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건진받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건진받을 때마다 영적인 줄이 연결되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 그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모세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모든 사나이 다 죽이라.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습니다. 산발 손에서 구해냈어요. 바로 수없이 산발 손에 남자아이는 죽었지만은 그 산발 손에서 건진받게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3개월 지나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크면 이게 산에 안 줄 압니다. 산에 안 줄 알면 바로 죽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너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 것보다는 너도 살고 우리도 함께 살자. 그래서 역청을 상자 속에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다음에 강에 뛰어버렸습니다. 응영영 울고 떠내려갑니다. 그 소리 들은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왕 공주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을 강에 띄우느냐.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이상하다. 건져와보라. 건져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아이요. 참 예쁜 아이입니다. 갓 난 지 몇 달 안 된 어린 핏덩어리. 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궁궐에 갔더니 궁궐 안에 많은 대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좋은 아이를 어디서 주워 왔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뭐 그 당시 점성술, 관상학 이게 유명할 때입니다. 뭐 관상적으로 봐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좋은 아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거듭거듭 듣자마자 바로왕 공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라면 내가 직접 키워서 내 아들로 삼자. 아들로 삼아서 왕으로 키우면 왕이 되면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세계를 제패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고 내가 국모로서 얼마나 영광받겠느냐. 인간의 욕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해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로 키움받습니다. 그것도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 안에서 그것도 궁궐 안에서 그것도 왕자로서 교육받으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최대의 교육, 이 땅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살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할 만큼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강물에서도 건진받았어요. 악어 입에서도 건진받았어요. 40년 동안 강제 노동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건진받았어요. 그의 생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건진받으며 건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만 자기 민족끼리 싸웁니다. 말리다가 그만 잘못 때렸더니 죽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왕자라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칙령이 내립니다. 그 칙령이 내리기 전에 그는 미단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미단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네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미단 광야를 갔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도 갔었습니다. 사하라 사막과 미단 광야 거의 같았어요. 전 사하라 사막보다 오히려 미단 광야가 더 뜨겁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무서운 풀 한 포기 없는 그런 땅, 거기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밤에는 춥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모자 다 쓰고 미단 광야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땅인데 한 15분 동안 걷다가 전부 뛰어올라요. 더워서 더 이상 못 견뎌요. 확 확 뜨거운데 뭐 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렇게 막 뜨거울 정도입니다. 너무 15분 거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다 뛰어오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달걀을 가져왔어요. 차 안에서 가져와가지고 버스 위에 풀어놓으니까 치하더니 후라이가 돼요. 야, 금방 뭐 그냥 100도 이상 되고 뜨거운 데서 후라이 시키면 되는 거 있죠. 후라이판에. 그것처럼 치하더니 후라이가 돼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40년 동안.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삽니다. 또 밤에는 춥습니다. 지독한 어려움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저의 어려운 최고의 고통스러운 땅이 미단 광야가 아닌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땅.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북극도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뜨거운 미단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도 짐승과 더불어 살고 밤에는 추우면서. 야, 아마 여러분과 저를 일주일만 갔다 오면 아마 죽을 겁니다. 진짜 죽을 겁니다. 일주일도 못 견뎌요. 그렇게 어려운 장소입니다. 거기 40년간 살았어요. 어느 날 불이 났어요. 호렙산에서 이상하여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더니 하신 말씀이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요, 저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 나이가 80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정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40살 때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몰라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80입니다. 옛날 지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무술도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짐승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것 전부 잃어버렸던, 요즘 말하면 건망지만 왔다 갔다 하는 노인에 불과한 그런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 뱀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뱀을 집어라.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라. 문둥이 손입니다. 넣었다 빼라. 완전히 나섰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을 한 다음에 마음속에 이상하게 약동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만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만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믿음이 커졌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군대가 있어요. 수많은 그 무술가들도 많고 거기에 수많은 학식 그 많은 사람들, 제주꾼도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 있게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켰어요. 또 홍해를 갈랐어요. 미단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나안 복지 가기 직전까지 민족을 영도한 대영도자 모세가 됩니다. 우리 역사 하나 느낄 것은 아무 쓸모없는 모세인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던 지식, 알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더 새로워지기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한 번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옛날에 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뱀이 지팡이, 지팡이, 뱀.